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에 있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진 전원주택지 분양할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탄작업 그리고 도로 포장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다 분할해서 해드립니다. 자, 진입을 합니다. 자, 우리 전원주택지 진입하기 전에 바로 좌측편에 산소가 한 기 있습니다. 꽤 오래된 산소인 것 같습니다. 망부석이 있고 또 을을 기리는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약 3m 폭의 도로고요. 들어와서는 한 4-5m 정도 폭이 되어져 보입니다. 원래 허가를 낼 때 이렇게 허가를 냅니다. 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교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 우측 분양하는 땅입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평탄화 작업이 다 돼가 있고요. 하수도 관로공사 할 수 있고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참, 하수도 관로공사하고 수도는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건물을 앉히시면 됩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이 가야산입니다. 오늘 연무현상 때문에 바로 보이지는 않을 건데요. 부었죠. 오늘 날씨가 그래요. 연무현상 때문에 뿌옇다 보고 인근에는 좌향이 좋은 강, 산 쪽에 산소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저쪽 뒤편에도 수로가 지나가잖아요. 저 뒤쪽에도 산소가 많이 보이고 저쪽에도 산소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요 일대가 양지 바르고 명당자리가 많은가 봐요. 산소가 많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저 앞에 가야산이 보이는데요. 저쪽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은 정남향으로 건물을 안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탄 작업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초공사만 높게 해서 건물을 안치시면 됩니다. 수도, 하수도, 배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정화조는 묻어야 됩니다. 평평하다. 뷰는 좋습니다. 들판을 내려다보는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 좋다. 다 좋은데 단점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 보이시죠? 저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내가 사들였던 땅이거든요. 저 전원주택을 짓고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하우스가 보이시죠? 저기는 버섯 재배사가 아닙니다. 오리 키우는 오리 사육장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조금 불 때는 냄새가 살짝씩 난다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 땅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리를 키우기 때문에 냄새는 살짝 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자, 요 양쪽 그 땅 평수가 뭐 150평, 113평 뭐 입맛대로 지금 다 잘라놨는데요. 자, 뒤쪽으로 가면은 아직 분할을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200평이다, 300평이다 분할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 땅도 좋다. 요 땅도 좋고 요 땅도 좋아요. 자, 200평, 300평도 분할해서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지금 청량이 지금 다 해놨잖아요. 그죠? 청량 보이시죠? 말뚝이. 그 센터에 보면은 도로를 나중에 공사를 할 거예요. 도로 공사를 해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해드립니다.
농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산짐승들이 들어올까봐 울타리를 쳐놨네요. 또 소축사 비슷하게 그렇다 그죠? 이런 조금 내 눈에 거슬리는 이런 거는 싹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죠? 눈에 거슬린다. 자, 본땅 저 뒤에까지 왔습니다. 제일 뒤에까지 왔습니다. 경기도 있고 뭐 많다. 자, 우리 땅 제일 뒤에까지 왔습니다. 자, 입맛대로 잘라가 드립니다. 저 앞에 있는 땅들은 뭐 150평, 116평, 115평, 뭐 130평 이렇게 분할이 되어져 있고요. 이 뒤쪽에는 아직 분할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분할을 해 드린다. 아따, 넓고 좋다. 앞 트임이 좋아서 속은 시원합니다. 인근에 방풍님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저 소나무는 일본산 소나무 리끼다 소나무네요. 리끼다 소나무가 옆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리끼다 소나무 치고는 크다. 1960-70년대에 많이 심었던, 조림용으로 많이 심었던 나무예요. 저 나무가 육송 아닙니다. 리키다 소나무입니다. 일본산 소나무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내만 알지. 자, 이곳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곳에서 대구 성서, 대구 성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5분, 한 40분 정도 하면은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액은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받아 달라 하는 금액 그대로 지금 올려 놨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장님, 금액은 물론 뭐 공사비 좀 더 갖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공사비 가지고 금액을 이렇쿵 저렇쿵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평당 분양가가 50만원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장님 보시거든 금액은 많이 절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해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내 땅도 아닌데. 제 판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가격 못 봤습니다. 못 받는 건 못 받는다 이야기 해야 되지. 구독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것도 전원주택이 여러 채 들어오면은 저는 마을이 생기면은 나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조용하니 지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저 앞에 보면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낚시도 즐기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루어 낚시 하는 분이 오셨네. 지금 루어 막 던지고 있다. 자, 유유자적하게 낚시도 즐기면서 또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장자리에 남감습도 받지 않고 전원생활 즐기실 분한테는 본 땅이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분할해서 파는 땅들이 드물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오늘 매물은 장점이 되지 않겠나. 먼저 오셔가지고 선점을 하시고 금액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 조금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 가격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에 있는 전원주택지 방송을 다 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